안녕하세요. 영국 런던에 있는 이건입니다. 라스크와의 유로파리그 원정 경기를 앞두고 있는 조세 무리뉴 감독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경기를 하루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무리뉴 감독은요, 해리케인 선수가 다쳤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그 부분부터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Injuries, obviously Harry Kane would be a big loss, particularly for the North London derby as well. No, Lamella is an injury that comes already, I don't know, 3 weeks, a month, something like that. And I don't believe that he has a chance to be for the weekend. Harry, Vinicius and Sergio, there is a chance for them to be for the weekend. Okay. I'm not going to tell you the nature of his injury. I think it's a good chance. I don't want to lie. I don't want to hide anything in relation to, oh, is he going to play or no? I think he's going to play. That's my feeling, is that he's going to play. Alderweireld looked like he was back in training. Is he fit and has he got a chance for the weekend, do you think? Yeah, he has a chance. Not for tomorrow. He's not even an option. He's not ready for tomorrow, but he's in this process of recovering. He's doing very well. And there is a chance that he plays. But Joe played against Chelsea and was not the first match. Was not an easy first match to play. And Davison will play tomorrow too. So we have our options. So if Toby cannot play, we will not cry like we didn't against Chelsea, and will be a chance for another one. 자, 정리를 하자면 케인 선수는 일단 라스크전에 나서지 못합니다. 그리고 케인의 백업인 비니시우스도 역시 같이 다쳤다고 하네요. 그래서 케인, 비니시우스, 라스크전에 동행하지 못하고요. 라멜라, 레길론, 그리고 알더베이럴트도 마찬가지로 부상으로 일단 라스크전에는 나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무리뉴 감독으로서는 공격 조합이 고민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라스크가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토트넘보다 한 수 아래인 것은 틀림이 없죠. 1차전에서도 토트넘이 3-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라스크 원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수한 변수들이 존재를 하고요. 토트넘이 레알 앤트워프 원정에 가서 0-1로 진 적도 있기 때문에 쉽지만 않은 경기가 될 겁니다. 만에 하나 토트넘이 라스크에게 진다면 토트넘의 32강 토너먼트 진출 여부는 안개 속으로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토트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꼭 이겨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또 그렇다고 또 이기기 위해서 뭐 손흥민 선수를 선발로 내세우기도 조금은 부담스럽습니다. 이제 6일에 아스널과의 북런던 더비 경기가 있는데 3일에 라스크전 치르고 그날 밤에 돌아와서 4일에 회복 훈련하고 5일에 다시 훈련하고 바로 아스널과의 북런던 더비를 치러야 되는 그런 빡빡한 일정이거든요. 현재 또 리그 1위를 달리고 있는 토트넘 입장에서는 이 아스널과의 북런던 더비 승리도 해야 되고 또 더비 매치이기 때문에 더더욱 승리해야 되는 그런 경기가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 경기부터 이제 2,000명의 관중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죠. 3월 이후로 9개월 만에 유관중 경기로 펼쳐지기 때문에 또 패배해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이곳 현지 매체들의 예상은 조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뭐 손흥민 선수가 선발로 나설 것이라는 것도 있고 루카스가 원톱으로 나서고 손흥민 선수는 벤치에서 시작할 것이다 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제 예상은 어떠냐면 일단 승리를 중시하는 무리뉴 감독의 특성상 손흥민 선수를 선발로 내세우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입니다. 이 경기에서 승리를 해서 32강행을 조금이라도 빨리 확정짓기 위해서라도 손흥민 선수라는 최고의 카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마 무리뉴 감독의 머릿속에는 손흥민 선수를 투입을 해서 라스크전에 승리를 하고 32강 진출을 조기 확정하고 난 후에 아스널전의 총력전을 펼치고요. 그리고 로얄 앤트워프전에서는 로테이션을 통해서 주요 선수들 휴식을 주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단 정말 체력 안배가 상당히 또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게 되겠죠. 자, 과연 이 경기 어떤 경기를 펼칠지 또 손흥민 선수가 과연 선발로 나설지
이곳 시간으로 3일 오후 5시 55분, 한국 시간으로는요 4일 새벽 2시 55분에 열립니다. 자, 프리뷰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경기 끝나고 리뷰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